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고불어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고불어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고불어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르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꼽으라.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얘기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은 맨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해서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고부라.